2022년에 안정적인 K리그를 떠나 용감하게 독일 분데스리가에 도전했던 이동준, 그리고 아마 세계 최초로 그를 응원하는 그림걸개도 함께 해외에 진출했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에서 뛰던 시절 빠른 스피드와 돌파로 상대방에게 파울과 카드를 잘 유도한 덕분에 한 팬은 만화 카드캡터 체리를 패러디한 카드캡터 동준 그림을 만들었는데요. 부담스러워하는 이동준에게 팬들은 공격 포인트 15개를 달성하면 떼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에 이동준은 리그 13골 7도움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음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울산으로 이적한 후에 이 그림은 울산 팬들에게 인계돼 경기장에 걸려졌고, 심지어 독일 진출 이후에는 헤르타 베를린 팬들에게도 전해져 독일에 걸려지게 됐었죠. 도전을 마치고 전북 현대로 돌아왔을 때 친절한 베를린의 팬들은 다시 걸개를 전북 팬들에게 넘겨줬는데, 올 시즌 전북의 팬들이 원정 경기 후 실수인지 걸개를 놓고 가는 일이 발생했고, 그림은 다시 원작자인 부산 팬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하네요.